흔들림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조심을 하셔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본다. 일본이 최고 좀 많이 힘든. 2021년도 뱅띠분들 운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 20살부터 내년에 이제 21살이 되죠. 예. 뱀띠 석헌이 뱀띠 20살에 신사생에 하고분이 삼재 누울 삼재 들어와 있거든요. 누울산 들어와 있는데 20살 신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하고 눈이 커요. 하고 눈이 커요. 아 정말요? 네. 하고 쪽으로 운이 좀 클 수 있다. 말씀이시죠? 머리가 좀 아프고 두통 좀 있을지라도 하고 눈이죠. 하고 눈이 커요 이분들은. 삼재 있다 하더라도 유학을 가더라도 좋은 사주에 20살의 신사생이 뱀띠 내년은 21살이잖아요. 그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 내년에 33이 되시죠. 이분들은 같은 뱀띠인데도 기사장이 뱀띠 32이잖아요. 내년은 33살인데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32이 그거 손발이 굉장히 야무지고 말 주변이 특출한 부분이 있고 이분들은 관제가 많아요. 관제가 많아서 이번에 말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동수, 변동, 변수, 문서 삼는 것도 있는데 요때도 체크를 잘 하셔서 누구한테 사기당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44분들이죠? 45이 되시네요. 네, 이분은 답답해. 예, 왜냐하면 내년에 들을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닌데도 44살이 되게 운이 별로 안 좋아요. 44살 정사성이 벤티가 이분들은 관제도 많거니와 사업에도 흔들림이 많아요. 사업에 흔들림이 많아서 됐으면 확장을 한다거나 또 다른데 이사 이동을 한다는 것도 자제를 이분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56분들 56세 열사생이 뱀띠 이분들은 여행을 간다든가 특히 코로나 조심을 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몸의 면역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나와있어요. 마지막으로 68분들이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 가는 것도 좀 삼가셔야 되겠고 물가를 가시는 것을 좀 삼가셔야겠어요. 아 물 쪽으로 가시는 걸 좀. 애초에 그러면 56분들이랑 68분들은 조금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제일 조심해야 할 나이가 있다면 을사생의 뱀띠 56세 이분이 최고 좀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건강 체크도 잘 하시게 되겠지만은 뭐 내가 어디 먼데 가더라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조금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옳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코 내년에 저를 키면 조가 시요조와시조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잠시만요. 근데 방금 지금 이제 운세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신령 있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방금 근데 한국말이 아니던데요? 중국말이야. 진짜요? 중국말이에요. 중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난 중국말이 나와요. 중국으로 점사 좀 볼 때가 많아요.